네. 오드리 해수욕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여러 가지 동 돌들 중에 스톤에 보면 고기 어룡의 머리 또는 뭐 어떤 경우는 뱀 같아 보이지만 요거는 거북이 머리 같지 않나요? 눈. 얘가 일반 석영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보이니까 눈. 그리고 코 쪽 부분. 자, 여기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입 같잖아요. 여기 입 같죠? 이렇게 입이 벌어져 약간 입 같아요. 그리고 얘는 함몰이 됐기 때문에 이쪽이 눈 같고, 그 다음에 얘는 코. 이쪽, 요 코 같아. 그러니까 눈, 이쪽 양쪽 눈, 여기 입이고, 여기 이제 여기가 아마 요쪽으로 팍 달라붙으면서 눈이 달라붙었겠죠.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리 될 가능성이 높다. 이제 거북이 머리통 같기도 하고, 그 다음 뱀머리 같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야 이게 진짜 화석 같지 않나요? 딱 진짜 희한한 거죠. 이 핏줄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이것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느낌이 더 듭니다. 요거 자세히 이런 게 핏줄 같은 이런 네 이상 광역보수캘리 카페였습니다. 오드리 해수욕장에서 여러 가지 돌을 보면서 이게 화석 무덤이다. 아주 경도가 높은 화석 무덤 단지다라고 계속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 하나 드립니다. 너무 재밌죠?